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합니다. 이어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티칸에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교황청 국무원장이 집전하는 한반도 평화 특별 미사에 참석합니다. 교황청이 특정 국가를 위한 미사를 마련한 것 극히 이례적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바티칸 미사 참석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사가 끝난 뒤 5분여간에 걸쳐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교황청 기간지 기고문에서 교황청과 북한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분단과 대결을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저녁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티칸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